발빠르게 IT 하드웨어 소식을 전달하는 쾌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뉴스의 일부는 루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출처는 저희 쾌이사전 하드웨어 뉴스 게시판이고 어떤 정보의 신뢰성,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박시 여러 번 말이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RTX 4080과 4090 올 9월 출시, 성능은 최대 2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죠. RTX 40 시리즈의 루머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시기와 스펙, 성능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일단 시기는 올해 9월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은 RTX 30 시리즈보다 최대 2배, 2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스펙에 대한 루머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온 건 처음인데 코드명은 아다 러브레이스. 그래서 GPU도 AD102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정은 TSMC의 5나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쉐이더 유닛이 풀칩 기준으로는 무려 18,432개예요. 이 RTX 3090이 만개가 살짝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 스펙이 만약 진짜라면 최대 2배 성능이라는 게 절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나노라는 공정 미세와 덕분에 이 다이의 집적도가 더 세밀해진 셈이고요. 여기서 아키텍처까지 바뀌면서 충분히 2배의 파업 가능할 수 있어요. 가만 보자. 그러니까 지금 RTX 3090으로 4K에 60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뽑히는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이 RTX 4090으로 만약 바꾸게 되면 막 4K의 고준서열 모니터에서도 그냥 쌩쌩 돌아간다는 건데 이러면 안 바꿀 수가 없겠는데요. 4K의 고준서열 모니터들, 그러니까 120Hz나 뭐 144Hz 이런 모니터들 드디어 그 스펙을 제대로 굴려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RTX 3090 같은 거, 3090 같은 거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4K에 고준서열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뭐야? 3090이 없어요? 그게 없는 집이 있어? 그럼 집에 컴퓨터가 없는 거야? 뭐 아무튼 우려되는 거는 루머로 나온 소비전력이 지금 600W예요. 이게 처음에 제가 소비전력이 5타인 건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루머상으로는 그 RTX 50 관련 스펙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600W 플러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시스템의 총 소비전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순간적으로 튀는 그런 피크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TGP가 600W라는 거예요, 지금. 아, 성능이 2배 오르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이건 뭐 전기를 2배 더 쳐먹어서 성능이 2배 더 나온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어? 이거는 루머라도 소비전력이 선을 좀 시계 넘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격, 사실 원출처에는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구닥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엔비디아가 이 칩을 찍어주는 파운더리에 선지급으로 갖다 쓴 돈이 약 9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2020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한 수치래요. 결국 올해 나올 RTX 40 시리즈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면 똑같이 TSMC의 선불로 그냥 동봉투를 그냥 오지게 찔러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TSMC 말고는 5나노를 안정적으로 찍어줄 데가 없기 때문에 분명 개같이 비싸게 받아먹을 게 뻔해요. 그럼 그 엔비디아가 선지급으로 지불한 돈, 그 돈은 과연 누구 주머니에서 수혈될까요, 여러분? 뭐 뻔하죠? 아, 그래픽카드의 가격 인상, 루머의 성능처럼 최대 2배가 될지도 모르고 출시 시점엔 암호화폐 시장이라던가 반도체 수급 이슈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AMD 젠4 4월 출시 가능성. 이건 7펠에서 올라온 소식인데 젠4의 출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4월에 출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능에 대한 썰도 올라왔는데 IPC가 약 18% 피크 주파수, 그러니까 클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싱글 게인이 7%, 올코어 터보가 약 8.7%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고 있어요. 사실 이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칩펠, 여기는 뭐 그냥 공상과학 소설을 머릿속으로 쓰시는 분들이 가끔 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아직 리사수 박사가 이야기한 그 라이젠 3D V 캐시에 대한 출시 일정도 정확하게 오피셜한 날짜가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젠4가 4월이다? 빨리 나오면 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제가 리사수 박사여도 굳이 4월에 낼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뭐 라이젠이 그 판매량 베스트 5 안에 4개가 위치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조급 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조급해야 하는 건 인텔이에요, 인텔. 뭐 어쨌든 관련 소식이 추가로 없으면 다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웨스턴 디지털 낸드 가격 인상 확인. SSD가 더 비싸질 수 있다. 아, 반도체 공급 이슈다 어쩐다 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SSD 가격은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했었어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전쯤에 삼성의 에버 플러스 2TB를 직구로 아마존에서 약 34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무관세더라고요. 199달러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착하던 SSD의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오염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시그널이 웨스턴 디지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의 생산량을 줄였다는 뉴스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 중국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낸드 시설의 증설 계획을 폐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생산량이 줄고 오염 사건 터지고 공장 증설 취소되고 결국 막 내일부터 막 SSD가 계속 오른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SSD 핫딜 정보는 대체 어디 가서 보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 영상의 본문이랑 고정 댓글로 쾌이사존의 지름하는 게시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별도로 제 추천한 SSD,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SSD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역시 이 SSD 제품들은 대기업이에요. 1테라 같은 경우에는 980 프로가 국내 AS가 되는 모델이에요. 20만원에 근근히 풀리고 있고요. 2TB 같은 경우는 970 에버 플러스가 아마존이랑 뉴에그 이런 데서 막 무관세 딜 같은 거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저렴한 걸 따진다면 가성비를 좀 따진다면 하이닉스 피서멜 같은 모델이 국내 몰에선 15만원 정도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93달러 수준에도 가끔씩 등장을 하니까 꿀매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도 벌써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어요. 곧 3월인데 가벼운 옷차림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내고 따뜻한 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쾌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